전남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한해 동안 이루어진 사회 서비스를 되돌아보는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조희성 기자입니다. 전남 보성군의 한 콘도안 공연장에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.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,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. 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이 주관해 지난 23일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자율형 사회서비스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습니다. 행사는 1박 2일 동안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제공기관 강사 등 2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. 이번 행사 가운데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을 한 공무원과 강사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울러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발표해 공유하며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소감도 나눴습니다. 제 자신이 행복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 부모님 같고요. 그래서 너무 지금 만족해 하면서 수업을 잘하고 있습니다. 전남복지재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남의 도서 지역에서 활동할 사회서비스 강사를 모아 섬 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오는 2022년까지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운영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우리 전라남도는 2022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도민 모두가 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는 올해 전남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에 246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2만 7천여 명의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더불어 3,7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됐습니다.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.